여행 애호가 여러분, 빅뉴스, 비자 없이 중국 여행,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인 대한민국 여권 소 홀더스들은 주목하세요.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비자 요구 사항을 면제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여행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처음 들으셨죠? 이제 더 이상 비자 신청, 긴 처리 시간 없이 짐을 싸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광 및 문화 교류의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이 새로운 무비자 정책, 그 의미,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 모험을 위한 몇 가지 유용한 팁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놀라운 중국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봅시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비자 여행 가이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무비자 여행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여행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무비자 정책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비자 없이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 계획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우선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연령이나 방문 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여행객, 중요한 회의를 위해 출장을 가는 사람들, 만리장성을 탐험하고 싶어하는 열렬한 관광객,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단순히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는 사람이든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모두에게 이 정책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양한 여행자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함정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렇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무비자 체류는 15일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그에 따라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새로운 무비자 정책의 세부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큰 진전, 이 정책이 중요한 이유. 이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구 및 가족 방문 또는 환승 목적으로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큰 문제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 여행객에게 큰 걸림돌이었던 비자 발급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종종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종종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여행을 단순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더 쉽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여행이 쉬워지는 것 이상입니다. 이 정책은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 간의 유대 강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심화시킵니다.
신뢰와 협력을 심화하여 관광, 비즈니스 협력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양국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무비자 정책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며 더 강력한 관계를 조성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합니다. 이는 미래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이 한국 여행객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을 넘어 양국 간의 깊은 유대와 협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중국 여행 팁! 이 정책은 한국인의 여행을 단순화하여 잠재적으로 양국 간의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를 증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국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이제 짐을 싸서 중국으로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정말 잘 됐네요. 중국은 놀라운 모험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떠나기 전에 순조롭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몇 가지 필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은 여행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권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권이 유효하지 않으면 여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중국 체류 예정 기간을 6개월 이상 남겨두고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이는 입국 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행 일정을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여행 일정을 잘 짜면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일이면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은 땅이 넓고 보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시안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꼭 방문해야 할 목적지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현명하게 배분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행 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관습과 에티켓을 숙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현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국은 풍부하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전통을 존중하면 여행 경험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현지 음식을 맛보고 전통 축제에 참여해 보세요. 한국 여행객이 중국 여행을 계획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이 팁들을 참고하여 멋진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행객들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15일 이내로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현지 규정과 관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새로운 무비자 여행 정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이는 여행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역사, 애호가, 미식가 또는 모험가 등 누구에게나 중국은 특별한 것을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전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새로운 무비자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 질문,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소중하며 저희가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